Gospodin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Bog je tako ljubio svijet, te je dao svoga sina jedinorođenca, da nijedan koji u njega vjeruje ne propadne, nego da ima život vječnim. Da Bog nije poslao sina na svijet, da sudi svijetu, nego da se svijet spasi po njemu. Tko vjeruje u njega, ne osuđuje se, a tko ne vjeruje, već je osuđen, što nije vjerovao u ime jedinorođenoga Sina Božjega. A ovo je taj sud, svjetlost je došla na svijet, ali ljudi su više ljubili tamu nego svjetlost, jer dijela im bijahu zla. U istinu, tko god čini zlo, mrzi svjetlost i ne dolazi k svjetlosti, da se ne razotkriju dijela njegova, a tko čini istinu, dolazi k svjetlosti, nek bude bjelodano da su dijela njegova u Bogu učinjena riječ gospodnjam. Slava tebi, Hrist.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오늘 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요한 복음이 전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또 사랑과 차비를 지니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그분처럼 부활하게 입니다 젊은이들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가?"입니다. 그러면 이교리세는은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 결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일까 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영원 구원을 받고 신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복음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 또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입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흠숭하고 부활하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성의 삶에 합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드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즉 어느 날인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어떤 누구도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에서 아주고통스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 그들의 그들이 하는 일은 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공영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사도들의 과제처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모든 예루살렘을 그 선포로 가득 채웠다" 였습니다. 그래서 대사제들은... 매우 질투했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교회 어떤 일원들도 질투하고, 즉 하느님의 백성을 함께 따라가는 일원들이면서도 질투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질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공동체 속에 질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질투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손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도 이를 실천하면서 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도하고 단식하는 이들로서 또 포기하고 일상의 희생을 행해 나가는 우리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인들께서도 하셨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과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렇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암흑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서 암흑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는 강렬한 방법으로 활동하십니다. 당신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하셨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와 성 요셉을 통해서 활동하셨 던 것처럼, 성 요셉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녀 파우스티나, 성 요한 보스코, 성녀 빌라 등등 많은 우리 교회의 열심한 영혼들을 통해서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도 활동하실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은 분명 그날, 주님의 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께서 니쿠데메어가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단죄하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탄원하고 기도합시다 사도들이 지상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늘 청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때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옥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미함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모든 세대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였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에서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힘은 빈그 무덤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 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무덤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 그분을 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신 분으로서 모든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주인 중의 주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주님께 청합시다. 자비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전구를 청합시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청합시다. 문을 열어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우리들을 구원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